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앵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어저께 그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야 뭐 걸려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단지 뭐 제 가족, 그렇죠? 제 주변의 지인 포함해서 직장 동료,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다시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TV, 경제 TV를 예로 든다면, 아무래도 방송국의 경험 있는 앵커미 PD들이 출근을 못한다면 아무래도 방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광고 편성이 덜 될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덜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노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집에 있고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두 개 끼고 다녀도 부족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합니다. 물론 백신의 영향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2800이 가까워지고 2700이 넘어가니까 제작진께서 그때 저랑 약속한 방송에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제를 시를 낭독했지만 오늘은 유명한 노래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김학래, 임철우 가수분들이 불렀던 내가 라는 노래를 좀 바꿔서 빅샷이라는 노래를 바꿔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텐베고 있으니 가득한 실적에 눈 내리고 우리 종목이 급등한다면 아름다운 생차들이라. 이 세상에 손실 종목도 있으니 쓰라린 마음에 비를 적시고 우리 종목 찾는 프로그램 있다면 그건 역시 빅샷이어라. 내가 주식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소. 내가 종목 찾는 떠돌이라면 빅샷의 애청자 되리라. 예. 내일 12시 50분에 뵙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우시죠? 그래서 노래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